이거 할까? 그치? 오늘 진짜 죽기 직전까지 달리고 싶은데요. 달리는 효율이 안 나와, 오늘. 벨트. 오모그 될 줄, 될 수 있었는데. 저. 구원까지 쓸만한데요? 아니면 쇼진? 구인수 쇼진도 좋은데. 나이스, 카이사 맞아줘라. 괜찮은데? 이거 딱 끝열 아니어가지고. 나이스. 나이스, 이거 이긴 거 큰데요, 그죠? KDA 장판 매판 랜덤입니다. 나이스. 선발자 없이 이겼다. 템도 중요하긴 한데. 후전도 노리면서 태블마 당장에 떼잖아. 그쵸? 너무 째째 중독 말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. 높게 쓰긴 해야 돼, 그쵸? 미포 다시 찾읍시다, 예. 상무도 갖다 버리자. 나도 좋은 거 써야지. 괜찮은 것 같아요. 얘는 넣어둘게요. 이거 그냥 있는 틀입니다, 예. 그, 열혈펜이랑 KD 하는 거 있는 틀이에요. 아니야, 겸손한 게 아니고 점수가 진짜 겸손해. 나 알잖아. 10등 아니었으면 5만 또 5만 했을 텐데. 주제 파악은 잘하는 새끼. 바롭지, 그죠? 나 오늘 그냥 기본 10등 안에 계속 있을 줄 알았어. 겸손해야 될 점수야. 어? 좀 저는 필요 없긴 하고. 힘찬이 씹새가. 그 필요 없긴 합니다, 저도. 피어펄 괜찮은 것 같아. 야, 근데 큰일 났다. 이거 갑주 갖다 빼고 싶네, 갑자기. 갑자기 AP로 전환돼가지고. 갑주 스택틱 이런 거 나오겠어. 갈 거니까 계속. 싸이 지는 게 나을지도. 지면 어차피 연승 욕심 버려야 되니까. 재즈 욕심 버릴게요. 오, 뭐 CC가 안 풀리네. 스래시. 이거 하나 더 넣는 거 의미가 크다, 그죠? 나이스. 룰루 CC 좀 사기인 듯. 레벨업 기다리지 그랬냐 하는데. 아 진짜 이거 가자 일단. 상수차 괜찮지 않나? 지금 P98인데? 야 먹을만 하지 않나? 아 저포야. 아니 슈발 개씹상성이네 이 새끼. 저포 쳐먹고 그죠? 아니 얘만 아니었으면 좀 러지 같은 애들 있잖아. 아직 돈 여기서 쓰는 애들 그거 두 번 만났어야 되는데. 이거 저포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제가 힘이 세더라도 못 이기죠 이거는 진짜. 저포에 그 7올인 받아가지고 4코 이상 받았네. 모드 삼성 전이어서 다행이긴 한데. 저 룰루. 오 잠깐만 해보면 안 돼? 됐다 됐다, 됐다. 나이스 저포야. 황금알한테 쳐맞자. 저포 인생 터뜨렸습니다. 진짜 끝났다 너는. 20팀 나이스. 이승했어 이승했어. 인간 쓰레기 만났어.
야 이거 그냥 1등 확정이다 그죠? 이거는 뭐 오코 삼성도 나오겠는데 배치 때 배치가 아니고 첫날에 그죠? 오만했지 어 파렴 찍는 발 황금알 처먹지 말라니까 저포에 그죠? 아 이걸 주네? 나이스 아니 말 안 되는데 찌지 마려운데 사재즈 마려웠는데 그죠? 근데 이거 룰루가 너무 일을 잘했어가지고 씨 버리기가 난 룰루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룰루 너프 심하게 먹거든요 심하게 사귀어서 그죠 어 잠깐만 이거 CC로 설마 이기나? 룰루 궁에 CC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 이길 아 백스 궁에도 CC 있어요 나이스 이겼다 야 녹괴 십상인데? 아니 녹받자 이거 개상인데? 오 지보배 베베 진짜 목 씻고 기다려라 진짜로 오늘 팔입질 억까당해가지고 하루종일 저기 제자리 걸음했는데 운 좋아서 팔입질 안 만났구나 니네가 녹괴로 죽이러 가자고 아 쇼진복사 먹어까지 됐으면 좋았는데 그죠? 업하고 주문 하나 더 또 그냥 이제 먹었습니다 업하고 뇌절할 필요도 없어 10렙 갈지 9렙 갈지 그것만 선택하면 돼 많이 해먹었잖아 어 이런거 어떻게 이긴다고 그죠 아 이쪽으로 갔으면 할만했는데 이거 뭐 사실 져주는게 맞지 364이라고? 200이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아니 1등하면 모르겠는데 근데 야 신은 진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? 어. 아니 황금알 때문에 창고가 너무 인간 쓰레기인데 뭐 이게 구레까지 와서 블리츠 선받지 이런 걸 써야 돼? 급 떨어지게 팍팍 줘봐 씨발 특패만 왜 이렇게 줘 포차가 안 났는데 그죠? 깼네요 일단 위진이 라위신이 쓰자 열혈 빠졌으니까 이거 딴 걸로 바꿔줘 보죠 괜찮은 것 같아 라위의 갑주 말고 그냥 빼면 되니까 그냥 깨졌잖아 아니 소나 선밭을 받고 싶은데 소나가 안 나오네 너무 좀 편하게 찾긴 했어요 오 수명이 좋지 수명이 좀 한 단계 더 좋잖아 어떻게 해야 되지? 와 아무렇게나 해도 이기는 거 아니냐?
10렙 가가지고 그냥 오코삼성 뽑자. 네. 내장 진. 어, 진 선발자 받으면 1등인데? 쏘나? 어, 구인수 싸게 왔어. 야 근데 정신 차리니까 3명 남았는데? 첫날인데? 얘 저포여가지고 64가 아니야. 거의 30 남았다고 보면 돼요. 저 친구는 아픈 친구야 좀. 지금 루시안도 같이 쓰고 있어가지고 진 있으면 무조건 힐이 아니지. 아니 인간 재촉이야. 왜 이렇게 쓰레기야 스쿼드가. 나 이거 템 나 아직 덜 찍었는데. 아니 뭐 정신 차리고 황금알 먹으니까 애들이 없어. 나 오코 다 갖고 있고 그죠. 그냥 뭐 구레일식 그냥 선받 안 받아도 이거 뭐 땡으로 찍겠는데 그죠. 애들이 살아만 있으면. 아 세다 좋아 모데야 더 패 더 패 더 세게 패. 아 클론이라서 네가 이겼어야 되는데 죽겄네 그냥. 아우 저포랑 1대1 무슨 재미냐 이거 그죠. 시원하게 할까 그냥. 거하기 왜 아 두 개가 아니고 나왔구나. 아니 막을 수가 없어. 니코의 밸류가 너무 또라이여가지고 그죠. 바로 나오는데. 끝난 거 아니야? 3, 6, 7, 8, 9. 들어봐. 저포는 천천히 죽이는 맛이죠. 3타. 황정민 진. 4타. 황정민 포지션으로 가면 안 진다고. 뭘 질 것 같아. 오코 삼성인데. 황정민 포지션. 파르자 항상 길거리 파이팅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잖아요. 11레벨인데도 혼자 싸워준다고. 길거리 파이팅. 다수와 상대할 때 벽을 등지고 두 명이랑만 싸우는 거야. 이런 식으로. 진짜 순수 힘 대 힘이잖아. 이 정도면은 해줘야 된다. 파르치는 그냥 4코덱으로 오코 삼성 이긴 적 있거든요 저는. 깔끔하잖아. 다 맞아주면서. 저포여가지고 두 배로 패버리네. 어차피 난 두 번 저도 안 죽거든. 자, 이 길거리 싸움에서 뭐가 중요한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. 이건 진다고. 그러니까 나도 이걸 설명해주는 거야. 아 현미달님 만원호 감사합니다.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. 장인 생방 처음 오는데 오자마자 오코 삼성 역시 장인이십니다. 피바 있었으면 이겼겠는데 그죠? 피바 있었으면 그냥 이겼겠다. 아 없습니다. 피바 있었으면 이겼겠다 그죠? 그냥 여러 번 하면 이겼을 것 같은데. 어 펜타킬 먹어. 먹고 더 강해지렴. 트루 데미지 먹을게. 어 잠깐만. 아으 러지야 카삼성 그렇게 찾으면 안된다니까. 한번 더 이렇게 해줄게. 다섯 장에서 선박 받아야 된다고. 파르츠 유튜브를 좀 봐. 쳐 맞자 너는 그냥. 다섯 장에서 선박 받아야 된다니까. 실수로 2는 절대 안 누르지 파르츠는. 끝낼게요 이러지. 깔끔하게 중진의 3템 개근본 3템으로 보죠. 깔끔하게 아 오랜만에 게임다운 게임 했구만. 아 다행이야. 와 드디어 골드야 진짜로. 방황을 너무 했어.
아시겠지만 토끼와 거북이. 파렴치는 토끼가 아닌 거북이. 잡으러 가겠습니다. 토끼탕 해먹으러 가자고.